오늘 이렇게 뭐 우리가 검은 옷, 저는 뭐 검은 옷이 아니지만 검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네. 노란 리본 달고 한 네, 이유가 이승환 있죠. 평론가가 직접 또 네. 만들어 와가지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방송을 저희가 한 차례 쉬면서 네. 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시기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한번 주셨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추모의 뜻을, 그리고 그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기 위해 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협찬 도서를 통해서 네. 한겨레신문 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겨레신문이 2014년 6월 15일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부모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기획으로 지속적으로 실었습니다. 학생 114명과 선생님 두 분의 이야기를 모으니 한 권의 책이 됐는데요. 이 책은 세월호의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도 할 겁니다. 이책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4.16 가족협의회의 뜻에 따라 전액 기부가 됩니다. 이번 방송을 보시고 뜻있는 리플 달아주신 분들 다섯 분께도 보내드리고요.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책 서점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읽어봐 주시고 희생된 분들 한분한분 얼굴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나답하지 천사를 때면 누구 조심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 네. 뭐 한창 이 괴물이라는 영화와 세월호 참사가 여러모로 참 닮은 구석이 많다라는 네. 얘기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네. 지금까지도 쭉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 괴물이 이제 세월호 참사와 너무 닮았다 이러면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그 정리된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짚어준,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너무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뭐 합동 분향소 씬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전에 네. 바이러스 때문에 뭐 검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유가족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또 언론을 다가가서 뭐 플래시를 터뜨리고, 이런 장면들에서 지극히 어떤 한국적인 풍경들이 이제 뭐 연상이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게시물을 누군가가 올렸는데, 정말 좀 경악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합동 분향소에서 이제 막그 가족들, 이제 가족들이라 하면 변희봉, 배우로 치자면은 송강호, 배두나, 박해일 이렇게 해서 이제 딸 고아성 씨가 연기한 현서의 이제 영정 사진 앞에서 기자들은 달려들어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여기 가족들이 야 뭔데 니네 막 찍어 막 이러면서 박해일이 항의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진도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가 기레기다. 실제로 그 합동 분향소 씬에 보면은 그 조화를 보낸 주체들 중에 뒤에 보면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보낸 조화가 이제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감독이 이런 일이 터지는, 이렇게 대형 참사가 터지고 합동 분향소라는 문화가 있는 그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나라라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사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러니까 양상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사건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면은 정말 그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참사 사이에 이렇게 끼어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근데 따져보면 유난히 또 그런 대형 참사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90년대부터 뭐그 전까지 거슬러 가면 또 있었겠지만 90년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삼풍백 가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예, 서해 페리오 사고도 있었고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도 있었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게, 과연 그 한국 사회 어디에선가 분명히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재난의 근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괴물이 사실 제기하고 있는 어떤 재난의 근원지가
그 세월호 사건의 근원지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봉준호감독 이제 괴물을 만들기 전에 이제 우리 영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극중 이제 송강호 가족이 그 한강 매점을 운영을 하는 그런 가족으로 나오는데 이 가족이 한강변으로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상계동 철거 당시에 상계동 철거민들에게 이제 그 매점 운영, 한강변을 이제 시멘트로 깔면서 매점 운영권을 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상계동에서 그 쫓겨난 그 철거민들이 매점을 운영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그 매점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괴물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계동 철거 사건도 있었고, 또 그 한강을 개발하자고 얘기를 꺼낸 주체가 그 세월호 그 참사를 일으킨 그 뭐 주범 중에 하나로 그 지목이 되는 유병원 전 회장이 맡았던 세모그룹이 당시에 그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그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 벌써 국가와 결탁을 자본과 국가와 결탁을 해서 일으킨 어떤 비리가 우리 지금 참사로 인원한 어떤 근원에 다 있다라는 거를 벌써부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맥팔랜드 사건이었던가요? 미군부대, 용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이 네. 한국군 군속, 그러니까 한국인 군속에게 그 포르말데하이드를 이제 비롯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죠. 그거를 하수에 방류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 거부를 했으나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고 폭언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지시를 받는 한국인이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하면서 좀 사건이 드러났던 건데요. 영화 괴물은 그 사건, 그러니까 한강으로 그렇게 유해 물질이 흘러 들어가면서 기형의 물고기가 탄생한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올 때만 해도 무슨 반미 영화다 이런 네. 평가를 듣기도 했었죠. 네.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그 송강호와 이제 그 가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강변에 등장한 괴물이 이 집의 막내인 고아성 양이 연기한 현서를 삼켜서 이제 사라지고 이 가족들이 이렇게 유가족이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괴물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사실 미팔군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좀 무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한강에 그거 버려도 된다. 한강 넓잖아.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네. 나랑 별 상관없어 앞으로. 라는 기본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극물을 한강에 투하하라고 했던 것이고 네. 사실 세월호 참사도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위정자, 강자들이 본인의 입속만 따지고 별로 그 배를 탈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따진 거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점 괴물을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괴물 이 괴물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닮은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봉준호 감독의 특히 뭐 괴물이 그렇지만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늘 이제 그런 어떤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뭐 괴물처럼 초자연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살인의 추억처럼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고 그런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런 강자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폭력의 또 근원을 본준호가 바라보는 어떤 시점에서 이제 바란 것일 수도 있고 세월호와 만나는 지점은 강자가 이제 약자를 또 통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또 괴물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뭐 계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발표하고 뭐 안전을 위해서야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사실 세월호에서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국민을 사실은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가족들 혹은 이제 그 희생자의 그 친인척 자격으로 합동 분향소에 있던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하는데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검사는 어떤 걸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는데 아 뭐 그냥 여기 계속 계셔야 되고 뭐 아 특히나 이분은 내일 아침에 검사 있으니까 금식 시키시라고 금식 이러고 이제 그냥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들이 어떠한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국가든 공적인 서비스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라거나 최소한의 그 사내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이 결여된 모습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진다는 느낌이 든 거죠. 그 유가족들이 뭐 바이러스가 진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와서 방진복을 입고 와서 지금 다 병원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설명을 해달라. 박혜일 씨가 물었나요? 그러니까 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기도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TV를 봐라. TV에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TV를 켜니까 엉뚱한 것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돌아가는 게 이번 진도 팽목, 작년에 진도 팽목항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럼. 뭐 하나 제대로 속시원히 설명해 주는 거 없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괴물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괴물, 괴 생명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도대체 어떤 생명체인지 사실은 끝까지 잘 밝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채로 그냥 끝나는데 말 그대로 그 상황 자체가 재난인 거죠. 괴물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권력, 말하자면 경찰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구청 공무원까지도 시민들, 그러니까 이 유가족이든 이 송강호 가족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네. 뭐 뭔가를 하소연하고 분명히 딸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구청 공무원은 그 상황에서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방역하는 그 사람들한테 뒷돈을 네.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이겨내 보려고 하는 어떤 유가족 내지는 이제 실종자 가족의 움직임을 굉장히 범죄 내지는 그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것도 이 영화와 실제 사건이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유가족들을 무슨 저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이냐. 지금 유가족도 끊임없이 몰아가는 게 그러죠. 배후에 뭐 종북 세력이 있다. 네. 뭐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마치 보상을 바라고 뭔가 때를 쓰는 것이냐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과연 그런 게 온당키나 한 얘기인지. 니들 그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부모 속이 한번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바까지 진동하는 거요. 네, 정말 니들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니들 강도한테 최대한으로 잘해줘야 한다.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 어? 이게 딱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한테 그런 식으로 저 울가미를 씌우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이제 유가족들만 말 그대로 개토화돼서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지만 좀 이런 뭐 묻혀진 진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기가 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괴물에서도 결국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병원을 탈출하고 지명수배가 될 때 TV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거든요.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저 사람이 내 발목을 뭐 눌렀다, 밟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유가족 혹은 실종자 가족이 입힌 피해를 과정에서 부풀려서 더 보여준다라고 하는 집중해서 내지는 간호사 인터뷰였죠. 그렇죠. 내지는 배두나가 극중에서 이제 양궁 선수로 나오니까 국제 양궁대회 같은 데 나와서 악수 같은 것들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경기에 나가도록 네.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간 경기였던 건데 어떤 그런 식의 교묘한 편집 같은 것으로 사실 언론이 그런 이야기들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을 하고 계실 때 이분이 뭐 이렇게 노조 활동을 했었다. 이분이 평소에 이제 그 이혼 후에 이제 가족과 관계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언론사가 심지어 이제 고향에 이제 뭐 노모라거나 이제 그 가족 친지들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파헤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또 어느 순간 이제 한국의 공권력이 네. 자신들의 의무를 아예 포기해버리죠.
WHO가 네. 미국의 이제 거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또 봉준호 감독이 마냥 이거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만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시민들은 국가의 말을 그대로 또 생각 반성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서로 이제 기침하는 사람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 국가가 불신을 심어주면은 그 불신을 또 공동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로 드러나는 항상 정부가 보상 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뭐 인양할 때 뭐 수천억에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 뭐 이런 프레임이 그만큼 먹힌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유가족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한창 이제 산채 인양에 관한 또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끌어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인양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고 뭐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런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채 인양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다른 그런 프레임을 갖다 들이댈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란다스계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그 변희봉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변희봉 씨가 여기에서도 또 괴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 보일러가 자꾸 고장이 나서 뭐 기술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불량으로 부품을 썼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그 소리가 나는 건데 이 전문가가 그거를 또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살해가 됐고 그 사람이 시체가 지금 이 보일러실에 묻혀 있다라는 어떤 괴담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코 괴담이 아니라 그런 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온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코드잖아요. 세월호 그를 인양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발전, 경제 발전, 사회의 진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대충 묻어두고 가자라는 것들 여태까지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묻어뒀던 것들을 이제 끌어올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괴물뿐 아니라 네. 뭐 플란다스계라든지 또 다른 살인의 추억이나 어떻게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어떤 그 시대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감추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경험을 했던 연쇄살인 사건인데 그게 굉장히 80년대적인 사건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극중에서 김래아 씨가 연기를 하는 그 군홧발로 이제 그 굉장히 포괄적으로 수사를 하는 고문경관 같은 경우는 범인을 쫓아서 이를테면은 수사를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시간에 사실은 시위를 진압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찰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뭐 성과 당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령 거기서 진짜 범인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상부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데만 온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연쇄살인이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을 똑같이 동요하게 만드는 어떤 재난인 거예요. 당장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그 통제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누구라도 자백을 받아서 성과를 보이고 이런 수습하는 게 훨씬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극중에서 이제 김상경이 연기를 하는 이제 서울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혹 하나로 이제 화성으로 내려온 젊은 형사가 그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중생이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목격담인 것 같아서 여중생을 만나러 이제 그 중학교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학생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교련에
시간에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뭐 부상자를 업고 간다던가 이제 부목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원래 처음에 이 과목이 생긴 거는 전쟁 시에 어떻게 하면 이 자원들을 이렇게 그 동원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세워진 과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교육을 하면서 정작 이 여중생들이 뭔가 연쇄살인마의 그 타겟이 되고 희생양이 되고 할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플란더스에게서도 그 희생양은 강아지였지만 네. 그 사건 뒤에 실제로 진범으로 몰려서 그 주변에 따른 어떤 범죄 사건까지 연루된 걸로 의혹을 받는 뭐 노숙자라거나 그 독거노인의 문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소외된 자들이 희생된 거를 늘 보여줬었는데요. 마도도 좀 그런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나요? 사실 가장 그렇죠. 예,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여고생이 그 이렇게 살해당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거의 유력한 용의자로 약간 너무 순진해서 좀 모자란 청년인 이제. 원빈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용의자가 되면서 그 어머니인 그 김혜자가 어떻게든 구명을 하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내용이었으니까 봉준호 영화 중에서 사실 가장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작품이 마더인데요. 그 주인공인 김혜자 씨만 봐도 봉준호 영화 중에서 가장 약자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여성 그것도 이제 모자란 아들을 직접 모자란 아들을 데리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그런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서고 가장 좀 먹먹했던 부분이 막판에 이제 그 경찰이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인물에게 김혜자 씨가 이제 계속 울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엄마 없니? 너는 엄마가 없어? 라고 이렇게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실제로 이제 그 울먹울먹 하면서 물어보는데 자신의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동분서주를 해주지만은 또 다른 용의자는 가족도 없는데다 그 사람 또 장애를 예, 지닌 그렇죠. 사람이었죠.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세월호 그 희생자 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비슷한 거죠. 어떤 국가에게도 언론에게도 뭐 시민단체에게도 뭐 야당에게도 여당에게도 또렷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스스로 곡기를 끊고 스스로 행진을 하고 스스로 천막을 치고 스스로 투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그 진실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세월호 이후에는 봉준호 감독 작품을 볼 때 좀 우리 공동체 일원에 대한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마더 같은 경우도 봉준호의 유일한 비극인 것이 그런 약자에 대한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 이기주의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결말로 끝이 났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그 나라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더더욱 우리가 공동체의 상처에 그 공감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게 뭐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들끼리는 나름대로 또 연대의식을 가지자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그냥 나 자신, 내 몸, 우리 가족만 챙기는 것이 최고야. 이런 집단이 극단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양극단의 방향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점에서 이제 마더의 결말이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망각의 결말을 선택을 하잖아요. 김혜자가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침을 놓는 게 기억을 잊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는데 그 관광버스에서도 네. 망각의 춤을 추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망각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싸워야 할 어떤 적이 아닌가. 네. 이 마더 다음에 만든 영화는 또 원작이 있는 그런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 영원히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 사람들의 엔진을 굉장히 신성시잖아요. 사실 그 신성시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제 떠받들어지는 엔진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부품으로 소모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희생을 담보로 멀쩡한 척 가장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스템이 존속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정자들의 뻔뻔함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꼬리칸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꼬리칸에서의 어떤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은 시스템의 존속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떤 머리칸과 기밀이 조율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학생 그 운동을 할 때 되게 존경하고 어떤 그 이 집회를 막 이끌어가는 학생회장 형이 알고 보니 뭐 서대문서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아 오늘은 교문 앞에 로타리까지만 나갈게요.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아 그럼 우리도 몇 명만 잡아가고 많이 이제 진압하진 않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서로가 어떻게 부딪히고 뭐 어느 정도까지만 저항을 하는 모션을 취하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의 일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획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물론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영화에 많이 반영을 한 거죠. 저도 그런 진실이 밝혀진 대목에서는 뒤통수를 후려맞는 듯한 그런 충격이 왔어요, 정말.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데에는 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 어딘가에선 약자는 약자대로 그 안에서 또 먹이사슬이 있고 그 안에서 힘을 또 유지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데 생각이 미치니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또 이 열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짓된 현실을 아이들에게 뭐 TV를 통해서 조작된 진실 같은 거를 뭐 언론의 역할처럼 이렇게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 결탁하고 있는 뭐 언론과 뭐 교육의 문제라든지 같이 공동체에서 책임 의식을 같이 지면서 이제 연대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또 비판의 대목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사태가 쌓인 데는 물론 대표적인 뭐 책임을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준석 선장이라거나 뭐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라거나 뭐 해경의 지도부라거나 뭐 더 크게는 이제 국가의 수장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라거나 이 사태를 만든 한 명 한 명 한 명들은 굉장히 평범한 얼굴일 거라는 평범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대사 그 아저씨 얼굴 봤어? 그냥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라는 대사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좀 들리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망각과 싸우고 어떤 부조리에 눈 감는 것과 싸우는 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 제목이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잊지 않는다. 네. 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번 일주기를 맞아서 네. 저희가 이제 괴물과 또 봉준호 월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세월호 참사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영화를 다 다시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괴물이라도 한번 다시 네. 찾아서 보고 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토요판에 이 김민기 씨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민기 씨한테 이제 인터뷰어 이진순 박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이번 세월호도 그렇고 왜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만드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아직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관련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건 못하겠고 대신 이 노래를 갖다 써라 라고 이제 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친구라는 곡이거든요. 친구. 뭐 이 사연은 많이 알려졌지만 김민기 씨가 이제 고3 때 강원도 동해신가요? 뭐 그쪽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야영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후배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그 사망자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밤에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기차 안에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이제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뭐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이런 굉장히 그런 생각을 담다가 2절에서는 또 그 가사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2절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분위기가 왜 다르냐 하니까 2절은 말하자면
무책임하고 그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어른들을 향한 그런 목소리였다 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 그 물에 빠진 아이들 결국 이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1절에서 2절에서는 정말 그 무책임하게 제대로 이제 책임지지 못했던 어른들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엔딩곡을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엔딩곡 들으면서 오늘은 또 마지막 인사를 평소와는 다르게 좀 해보죠. 이 책 제목처럼 네.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네. 자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쉬고 있어
안고 찾아.